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생방송으로 시작하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생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또는 황상민TV에서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현상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무슨 말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삶에 있어서 비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인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마음 아픈 분들의 사연도 제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유, 내가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사람들의 꾸질꾸질한 사연을 내가 왜 들어?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아, 나도 저런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스스로를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마음은 대체 무슨 마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독립된 사람으로, 독립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똑똑한 흙수저의 진로 고민이라는 사연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박사님, 얼마 전 뉴스에서 아주 멋진 여학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한국에 있는 여학생이 아니라 중국에 있네요. 지금부터 제가 중국말을 해야 되나요? 니하오마?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은 중국말로 하고 사연은 한국말로 여러분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은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어 여름에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후난성에 사는 고교 3년 여학생 중방롱, 중국 중방롱,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중국 대학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중국 최고의 대학 베이징 대학에 합격했대요. 한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강원도에 사는 이 여고생이 서울대 입학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팡룽의 아버지는 각자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중팡룽은 가난한 시골 고향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 참 기특하죠. 네, 이 말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할머니랑 살고 있고 부모는 다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가는 그런 아이인데 이거 소년소녀 가장도 아니고 중국은 이런 농민공 가족이 거의 한 8,000명에서 1억 정도, 1억 명이 이런 가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팡룽을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대요. 바로 중팡룽이 선택한 학과가 고고학이래요. 아니, 강원도 두메산골에 졸업하는 애가 서울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과를 지원을 했냐면 인류학과, 심리학과를 지원을 했대요. 왜? 그런 과에 지원을 하면 돈을 못 번다. 제가 심리학과에 지원을,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2학년 올라갈 때 지원을 했는데 그때 그러고 났어요. 저희 아버님 연락이 왔어요. 너 전공을 뭘 선택했니? 그럼 저희 아버님은 당연히 제가 경제학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고시를 볼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 심리학과 선택했는데, 심리학과? 니가 지금 미아리에 돗자리 차릴 일 있냐? 왜 아버님 미아리 가보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성을 갈아라 뭐 이런 뭘 갈아라 말아라 하는데 어쨌든 거네. 그래서 중팡룽은 중국 최고의 여성 고고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판진스라는 인물을 롤모델로 삼아 고고학과 진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판진스는 도낭 석굴 그거를 발굴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해가지고 진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고고학자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고고학자가
이런 판정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국 하면 고고학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발굴을 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책, 저가 언젠가 명사심리 그 이 묘소를 처음 발굴하는 어떤 학자의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 학자라는 거는 진짜 누구도 이 관심을 안 가져도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거기에 몰두하는 게 진정한 학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뿌듯하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한테 고고학은 돈이 안 되는 학과인데 가난한 형편을 생각해서 경영학과 같은 데를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며, 고고학처럼 돈이 안 되는 일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나 하는 거다,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악플 아닌 악플에서 시달리고 있네요. 뭐 30년 40년 전에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심리학해가지고 너 굶어 죽는다, 그리고 너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경제학과를 가고 고시를 봐야지, 이런 거하고 별 다르지 않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까지 충동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너는 장녀이고 부모님이 모두 너를 의지하고 있지 않니, 내가 집안을 이렇게 한다며 다른 전공을 10개나 더 제시했다고 해요. 지난 수능 시험에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다른 뉴스가 있었어요. 2020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김해 외고 성용준 군이었죠. 식당에서 일하시는 홀 어머니와 지내며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용준 군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김해 외고에 입학했고 당시 전교생 127명 중 126등이었습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공고로 전학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담임선생님이 장학금까지 알아봐 주시며 믿어주셔서 거기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학업에 매진했고 점점 수능이 올라 수능에서 만점까지 받은 것입니다. 훌륭하네요. 송영준 군은 장래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검사가 되고 싶다. 검사요? 세상을 바로 세워요? 의사가 돼 돈 많이 벌어 고생하신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넌 문과잖아 임마. 그런데 무슨 의사가 돼. 그리고 서울대 지금 자유전공학부로 갔는데 무슨 의사 이야기를 해. 그 대신에 본인이 돈 많이 버는 검사가 아니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검사가 되고 싶다. 이 소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리 하죠.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요. 법을 잘 알면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직업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하고 주변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다. 검사를 꿈꾸는 송구는 지금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년생 1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와...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2020년 수능에서 수능 자연계열 만점자 4명은 모두 의대로, 인문계 만점자 11명은 모두 서울대로 진학했고 이 중 8명이 경제학부를 택했다고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를 골라갈 수 있는 수능 만점 학생들이 거의 모두 서울대 경제학부와 의대를 선택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니겠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중팡룽처럼 네 점수가 아깝다며 주변에서 뜯어 말리기보다 이제 점수에 맞추어 선택을 하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박사님, 이 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저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장래 희망, 세상 바로 세우는 검사인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세상을 이 어지럽히고 개판으로 만든 적폐청산 검찰개혁. 그런데 세상을 바로 세요? 예, 세상이 개판이 됐으니까 개들이 준동을 하고 개들이 난리를 치는데 세상을 바로 세요, 검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똑똑한 학생 조차도 이미 완전히 세뇌된, 마치 차라리 신천지를 믿는 게 더 나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중국보다 발전했는데 실제로 그 발전은 조금 돈이 있는 상황이 됐지 실제로 어떤 세상을 왜곡하고 세상을 진짜 거짓으로 반대로 보는 마음으로 사는 거는 중국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네요. 네, 이 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거, 정말 검사 판사가 되거나 의사 교수 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잘 사는 거일까요? 어쩌면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중국보다 대한민국은 더 독재 권력이 됐든 민주주의의 권력이 됐든 권력 있고 전문가 권력 있든 그 권력에 기대 가지고 그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극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이 어린 진짜 미래에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젊은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세뇌되듯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중국은 이 중팡문 같은 이런 진짜 부모가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할머니랑 살아야 되는 몇 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그리고 돈 버는 거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특히 똑똑한 아이일수록 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세상을 개판으로 만드는 검사를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검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권력에 앞잡이가 되고 권력의 하수인을 역할을 하는 검사를 세상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거는 십상시가 난무하는 그런 혼탁한 시절 아 중국은 그거를 2000년 전에 겪었으면 대한민국은 2020년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를 처절하게 겪어야 되는 이 나라에 진짜 역경을 극복했던 젊은 인재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될 때 먼 외국도 아니고 가까운 중국의 이 중팡룽이라는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에서 심리학자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사는 저 같은 경우에 다시 내가 그러면 진짜 잘못했겠나? 아닌데 나는 그래서 저 아버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심리학을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교수도 됐고 뭐 교수 됐으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었냐? 아니 교수 됐어 뭐 돈 버는 거 관계없이 살았어. 그런데 교수하고 연구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연대 정가병 나를 잘랐어요. 왜 너 권력 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대로 이야기했냐. 세상을 바르게 보지 말고 좀 다르게 봐야지. 그분들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야지. 그랬다고 자르면서 절 보고 겸직 금지 위반이래요. 왜 너가 학교에서 이 연구비 받는 고 연구만 하고 논문이나 책을 써야지. 바깥에서 연구비 받는 그런 세상 돌아가는 연구를 해가지고 너는 그 연구하는 것 자체가 역행이야 이래가지고 자르는 정가병 총장님 그 덕분에 제가 이 교수직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쫄쫄 굶어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황심소도 할 수 있게 되는 저가 살이 쭉쭉 쪄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 저 인간은 이 잘라서 자리도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이 있지? 아 다시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나라에서 진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게 뭘까 또는 내가 진짜 제대로 사는 게 뭘까
우리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리고 똑똑하고 역경을 극복한 젊은이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웃나라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니까 저 울고 싶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저한테요,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WPI를 이 박사님한테 배워서 제가 프로이드 이상의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아,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진짜 이런 중팡눈 같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점수가 아깝다, 아니 너 같으면 얼마든지 경제학과 갈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냐 라는 소리 우리나라도 20년 30년 전에도 이미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는 그때는 어쩌면 그거 상관없이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뻔뻔하게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길, 더 권력을 얻는 길 가면서 자기 양심을 버리는 그런 길을 아주 완전히 다르게 메이크업을 하는, 그렇죠, 대한민국 K-뷰티 메이크업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그거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이 K-뷰티 화장품을 열심히 소모하는 중국에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의미 있다는 걸 하겠어요 하는 젊은이의 사연을 이렇게 접하니까 갑자기 더욱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되네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위즈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